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각자가 이렇게 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생활의 현장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오늘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1년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만한 열매가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전도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품고 있는 영혼을 위해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칭찬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14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적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전적인 신뢰를 두어 결과가 어떠하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먼저 천국에 보내고 상심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천국에서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 동안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께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광화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 악법이 반드시 폐지되도록 하시며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롤모델 삼아 그 또한 악법을 폐지하여 깨끗한 지구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포하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귀한 말씀, 생활 속에서 적용하여 열매가 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어 가정에 평안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성과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일대해. 네,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찬양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그들의 봉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남편 강명류 장로가 또 대표 기도를 맡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문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또 향기로가 되어서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모든 분들의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 네,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 또 어제 멀리 갈 아들이 경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고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네, 연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점점 서늘해진 날씨에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마우라를 어제 축제에 갔는데 사모님께서 마우라를 해라고 빌려주시는데 마우라만 이렇게 해도 스카프만 이렇게 목에 둘러도 따뜻했습니다. 네, 스카프도 하시고 자매님들 스카프도 하시고 또 형제님들은 모자도 쓰시고 네, 따뜻한 가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축복 가득한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력에서 달력을 뜯어야 되겠네. 달력이 아직 10월 달로 돼 있어서 네, 한장 뜯었습니다. 네, 벌써 12월, 11월 이래 돼 있네요. 오늘은 11월 2024년 11월 3일입니다. 네, 하박국의 기도 읽어드릴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잠깐 생길게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축복받는 모든 분들 되세요. 네, 하박국의 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주일 대표, 각 장로 대표 기도문에서 또 하박국의 기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기도합니다. 네,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행복하고 복된 주일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안 되네. 네, 자동으로 꺼져야 되는데. 네, thank you, 샬롬. 감사합니다.